안녕하세요. 네, 유튜브 소물화장인 삐라입니다. 네, 이번에는 심해에서 소물화로 올라가는 법, 탈출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마이크를 사야 됩니다. 호응이 안 되는 것을 남에게 탓하지 말고 본인부터 마이크를 쓰세요. 예, 물론 팀원 탓이 있어요. 예, 근데 우리는 팀원들을 무시하고 빨리 소물화로 올라가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마이크를 무조건 사야 돼요. 유치원 선생님이 된 듯 마이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이끌어갈 생각을 하면 빨리 올라갑니다. 소물화를 픽하고 마이크를 써서 아이들이 우리 팀이겠죠? 옳은 길로 가도록 예, 이끄세요. 그 다음 이제 소물화 픽을 많이 못하게 하죠. 삐라님, 소물화 픽을 못하게 해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예. 이렇게 말을 하세요. 제가 이제 소물화 장인 삐라 강의를 다 받고 그리고 부캐라는 걸 어필을 하세요. 예, 부캐. 좀 식상한가요, 부캐는? 예. 그리고 스탯을 가지고 태클을 걸면은 다른 주제로 돌리던가 아니면 이제 즐겜 했다고 예, 빡겜 하겠다 그런 좀 그냥 간절한 걸 보여주세요. 그리고 항상 정치의 대상이 되면 대화 주제를 다른 걸로 돌리는 걸 예, 잘 하셔야 됩니다. 예, 아시겠죠? 그 다음 적팀 한 명을 골라서 해킹을 계속해주고 계속 잡아줍니다. 이럴 시에 적팀은 빡쳐서 던질 확률이 높아집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 브리핑은 다른 캐릭터를 할 때보다 훨씬 더 크게 한다. 해킹은 평소 목소리의 두 배. 네, 갈게요. 해킹! 이렇게 하면은 호응이 됩니다. 아시겠죠? 경기를 일으키면서 팀원들이 해킹을 호응하는 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 EMP는 3배 그래야 홍을 합니다. 자, 오케이. 네, 잡았어요. 네, 들어갈게요. 오케이. EMP 쓸게요. EMP 이렇게 아시겠죠? 그래야 홍을 할 수 있습니다. 승률을 높이는 개꿀팁. 예, 브리핑은 다른 캐릭터를 할 때보다 훨씬 더 크게 한다. 그 다음 힐팩을 해킹해도 안 먹어요. 어떻게 하나요? 사실 저도 예전에 힐팩 해킹을 잘 안 했어요.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. 힐팩을 해킹하고 먹어달라고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예, 뭔가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안 먹힐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하느냐. 힐팩을 해킹하고, 예, 뭔가, 난 아쉬울 게 없다는 듯. 뭐 힐팩 해킹했어요. 먹든가 말든가 하면은 왠지 뭔가, 느낌 이상한데 하면서 예, 먹을 것 같아요. 왠지 예,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? 예. 그 다음 무조건 적팀에 디바가 있으면은 디바를 해킹한다고 생각하세요. 디바를 해킹하면 매트릭스도 못 씁니다. 우리 팀이 딜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군게이지 셔틀이 되거든요. 예, EMP도 빨리 채울 수 있고 승리의 지름길 디바를 해킹해라. 그 다음 마지막 기본만 하려고 하세요. 자폭, 펄스폭탄 등등의 스킬을 이제 불필요하게 굳이 그렇게 피할 필요가 없는데 예, 위치 변환기로 피하려다가 죽지 마라. 예, 우리는 점수를 올려야 합니다. 예, 오디션 보는 게 아닙니다. 아시겠죠? 이것들을 모두 숙지하시면은 우리도 소물화로 탈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파이팅! 이상 유튜브 소물화장인 삐라였습니다. 뿅!